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 지구상에서는 정문접답을 가장 잘하시는 분을 제가 평소에 정말 많이 존경하시는 성남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좋은 강의를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남 선생님을 초청해 모셨습니다. 여러분 봉엄의 담대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고맙습니다. 먼저 삼진 산업에서 저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혹시 3030 저 혁신 어떤 뜻인가요? 너무 좋은 거 해놨는데 우리 삼진 산업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나쁜 감정을 어떻게 순화해서 말해야 할까요? 나쁜 감정이라고 먼저 자신이 단정을 짓지 마세요. 이게 출발에 잘못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세요. 나쁜 감정이 아니고 내 안에는 이런 감정도 있는데 이걸 불쾌한 감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불쾌해. 네, 그런 감정도 우리 안에는 있어요. 이거 필요할 때 사용해야 돼요. 때에 맞게 딱 이것도 잘 사용하면 빛이 나요. 왜냐면 나 사실 그 기분 나빴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뇌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그래서 소통을 하세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고 다음에는 안 하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육아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육아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서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우선으로 했다가 자식이 자란 뒤에 사회생활 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돌봐주지 않은 대가를 단단히 지불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실제로 필요할 때는 그 육아 때예요. 애기가 크면 엄마 나 안 봐도 돼. 엄마 없어도 돼. 이럴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 내가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하려고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육아 때는 정말 옆에 있어야 돼요. 그때는 있으시라고요. 그때 있으면서 뭘 했냐면 공부를 하세요라고. 그럼 애도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분위기에서 자라고 공부를 왜 하냐면 나중에 애기가 컸을 때 다시 내가 사회를 진출할 때 그동안 공부하는 역량이 있어서 어디 일을 서 있고 들어갈 때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동안 계속 내공을 쌓았잖아요. 이때 내공을 어떻게 쌓을까 궁금하죠. 덕분 스쿨에 입학해서 덕분 스쿨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같이 해보세요. 성품 역량 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회 어디에 가더라도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라면 하나 중에 알려줄까요? 그러면 여자 라면도 있고 남자 라면도 있고 함께 라면 있는데 새로 난 라면 자랄 라면이 있어요. 내가 자랄 라면 어떻게 할까요? 어때? 스프를 라라라 세 개를 꼭 여시고 계란 톡 넣고 이렇게 파송송 썰어서 라면을 끓이면 좋은데요. 뭘 지나간 걸 잊어라 이거예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 이런 제발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지금 잘 나가야 되니까 지나간 건데 잊어라.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를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생활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개발을 해내야 돼요. 자기를 지켜내야 된다고요. 뭐 발전을 시키는 시간과 몸을 잘 사용하는 데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알려야 된다고. 이렇게 잊어라, 지켜라, 알려라, 라라라 세 개 딱 여러분 스프 넣고 계란 톡 파송송 이렇게. 요거 여러분 잘하고 싶으면 덕분 스쿨 입학해 보세요. 제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내와 육아 문제 갈등, 네. 대부분 남자들은 애를 낳고 나면 갈등이 많아요. 자기는 안중에도 없거든요. 안중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내가 애기를 오히려 돌봐주세요. 그럼 내한테 관심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안중에 없도록 하는 것은 본인 역할이에요. 언제든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집에 가면 애기를 돌보셨으면 오늘 종일 수고 많았었죠. 내가 좀 돌볼 테니까 잠깐 쉬세요. 이렇게 말 한마디도 어마어마하게 위력이 센 거예요. 왜 알아줬다고. 특히 여러분들이 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내서 잠깐이라도 그 마음을 보내주는 것도 좋아요. 요즘 회사에 육아휴직 있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내 마음을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관계에서
아기를 만드는 과정부터 알아두세요. 만들 때 여러분 무심해서 만들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믿어줘야 되거든. 부인이 이 세 가지를 무심해 있어주면서 늘 남편에게 사랑 표현하고 그리고 남편을 믿어줘야 되고 남편 역시 똑같아. 무심해 딱 있어주면서 늘 사랑 표현하고 그리고 아내를 믿어줘요. 이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이 마음으로 같이 육아를 돌볼 때 우뚝 커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영향을 원활하게 충분하게 발휘하는 자녀로 우뚝 섭니다. 이런 거 공부 제가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예민해서 쉽게 상처받는 자녀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네, 요거 알아두세요. 예민해서 상처를 쉽게 받는다. 이 말은 내가 태아 때 예민하게 상처를 받는 것에 민감했다는 증거니까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어우, 내가 그렇게 했더만 그대로 나타났구나 하고. 근데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언제나 상처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 네, 또 다른 또 하나의 경험을 했다고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을 여러분 겪게 되는데 그걸 해석할 때 상처라고 해석하면 자기가 계속 불쾌한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사기당했다,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요. 그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아, 이런 경험 하나를 또 했구나. 이런 경험을 또 하나 했구나 하고 오히려 고마워해보세요. 그거 떠올라도 나를 불쾌하게 안 만든다는 거 꼭 명심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들들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도 살고 있지만 가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몰래 연차 쓰고 쉬고 쉬고 싶지만 애들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와이프에게 미안해서 생각을 해보고 실행을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솔직한 상정 잘 쓰시네요. 사실 그래요. 때로는 훌쩍 떠나서 내 혼자서 며칠이 어디 쫙 여행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만큼 내가 힘이 들었다. 자기를 다 드러냈어요. 내가 요즘 마음이 이렇게 많이 힘이 드는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 아내의 또 위로를 좀 받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맛깔스럽게 양념을 넣으세요. 아, 내가 드디어 아빠가 됐다니까, 남편이 됐다니까 이런 거를 남편도 이름을 바꾸라고 저는 권합니다. 내 편이라고. 왜냐면 남편이라고 이름 불러주면 남의 편들도 안 들은 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내 편이라 하면 언제 내 편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 즉 아빠의 세계, 남편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분에게 늘 고마워하세요. 특히 자녀를 여러분들 육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임신해본 경험을 자세히 뒤돌아보세요. 내가 임신하려고 할 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임신 잘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왜? 몰라서. 자녀가 선택을 해줄 때만 임신이 돼요. 이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 왜? 여러분 자녀를 안 갖고 싶다고 피임했는데 임신되는 분 있다니까요. 그게 뭐 자녀가 선택하면 피임해도 소용없어요. 이걸 아시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볼 때마다 아유, 우리를 부모로 선택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을 늘 돌려주세요. 그럼 자녀는 태어나서부터 고마움으로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늘 보답하는 자녀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평생 부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왜? 자녀가 부모를 선택했다고 늘 일러주니까요. 이거 명심해서 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자녀를 늘 존댓말을 어릴 때부터 쓰세요. 왜? 여러분들이 이 윤회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태어났단 말하면 우리보다 어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 전생에서 늦게 왔잖아, 그죠? 늦게 오려면 경험을 많이 하고 왔다고 이런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윤회 과정에서 오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하여 보니까 조금 늦게 도착했으니까 내보다는 한수이다 이렇게 보시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존댓말을 꼬박꼬박 쓰세요. 오늘도 잘 주무셨어요. 세계적인 인물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알아두시라고 보통 7살 아래까지는 7살까지는 세타파가 나온다고 이거 다 조사가 돼 있어요. 우리는 알파, 베타, 세타, 델타 이런 파장이 있는데 세타파는 뭐냐면 들으면 다 기억한다고요. 바로 녹화가 된다고. 특히 여러분들에게 보통 22개월, 24개월 정도 되면 여기에 파란불이 들어요. 그 안에 빨간불이 들었다가 그 파란불이 들을 때부터는 3살 불어 8등까지 간다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다 녹화가 돼가지고 그대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3살 불어 8등까지 간다는 말이 실제로 그게 밖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항상 존댓말을 쓰시고 언제나 질문을 해보세요. 어릴 때는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요. 영은 전지전능해서 질문해보면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들을게요. 특히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행동 옮기면 여러분 가정은 훨씬 더 차원 높은 집으로 우뚝 섭니다. 왜? 영의 대답을 듣는다고. 왜? 아직 학교에서 무슨 지식을 배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꼭 명심해서 나보다 한 차원 높은 자녀가 우리 곁에 왔구나. 그리고 우리를 부모로 선택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즐겁게 기뻐하면서 고마움으로 육아를 해보시오. 그럼 아내에게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잘 순산하다고 특히 태어날 수 있게 해줬다고 늘 고마움으로 바라보시면 육아, 아내, 남편 역할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덕분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휴식인데 휴식은 몸도 휴식해야 되는 마음도 휴식할 줄 알아요. 여러분 평소에 마음을 휴식하는 걸 배워두시면 따로 연차 이런 거 안 내도 휴식할 수 있어요. 뭐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왜 힘들고 어렵고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냐면 분별해서 이럴까 저럴까 이거 됐나 안 됐나 맛있나 어마든 이런 분별할 때 여러분의 힘이 빠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심해 있어주면 즉 생각을 내려놓고 있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덕분입니다 하고 생각을 내려놓고 있으면 실제로 이때는 힘이 안 빠져요. 이거 꼭 하시고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휴식을 늘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 때 여러분 항문을 살짝 닫고 있어보세요. 항문을 닫고 있을 때 여러분 힘이 오히려 솟아납니다. 이것도 알아뒀다가 꼭 쓰세요. 아시겠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안 사업으로 양식업을 방생 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매하시는 분들께 더 공덕을 베풀 수 있고, 아이고, 너무 좋은 질문인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우리 나라에서는 정월달에 방생을 많이 하도록 하는데, 방생하도록 할 때 여러분들 여기에 보통 자라 방생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종 자라를 방생하는 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매하시는 분들께 더 공덕을 베풀 수 있을까? 이거는 대단한 발상이야. 어떻게 하면 판매를 많이 할까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 공덕을 베풀 수 있을까요? 했네. 대단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이때 공덕이 무슨 말인지 좀 기억해 볼까요? 혹시 아시는가요? 공덕이란 여러분 샘물로 가지고 비교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는 샘은 품은 품을수록 계속 나오죠. 이때는 공덕이란 단어가 돼요. 즉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계속 나오면 공덕. 그다음에 복덕은 뭔지 아세요? 복덕은 일정한 한계가 있게 내가 지원한 걸 받는 것은 복덕이라고 해요. 이 공덕이란 단어를 쓸 때는 두 가지 여러분들의 공덕을 쌓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공덕 쌓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같은 동료라든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을 그분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그분 대신해서 내가 기뻐하고 막 자랑을 하세요. 와, 우리 친구 중에 누구는 이번에 좋은 일을 했다더라. 그러면서 내가 막 자랑하잖아. 그럼 그 공덕이 내한테 옵니다. 이 공덕을 여러분 지우면 마르지 않는 생과 같이 내한테 계속 배당금이 나올 수 있어. 또 하나는 여러분 이같이 질문을 했을 때 공덕이 됩니다. 제가 오늘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잖아요.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중에 답변을 듣고 실천한 분이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질문한 덕분에 실천했으니까 배당금이 내한테 가서 이것도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일상에서도요. 그리고 공덕을 베풀 수 있는 건 또 하나가 있어요. 공덕을 베푸는데 이렇게 내가 베풀고 베풀었다는 상의 없이 이걸 무주상부시라 그러는데요. 상의 없이 했을 때 진짜 공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상의 없이 한다는 요 말을 실천에 옮길 때 사실은 잘 모르고 하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을 안 내려고 야 이건 내가 했다고 하지 말어. 누구한테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살짝 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절대 공덕이 안 됩니다. 공덕은 당당하게 내가 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안 움직여야 돼.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밝히지 마라 내가 했다고 그냥 이렇게 가야지 무슨 상을 내고 그러냐. 근데 실제로 밝히지 마라 하는 그 마음속에 안 알아주면 서운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밝히든지 말았든지 저는 마음이 전혀 안 움직여야 된다고요. 오히려 밝혀서 다른 사람도 본받게 하도록 한다면 그건 두는 거예요.
아, 그럼 꼭 이름을 올려야 돼? 꼭 박혀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서 꼭 박혀야 돼, 이 사람은. 왜? 마음속에는 자기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꼭 하셔야 돼요. 그것은 공덕이 안 되고요. 공덕은 오히려 본받게 좀 더 이렇게 널리 신문에 내고 방송에 내겠다면, 아니, 그것도 필요하면 하세요 하고 내 마음은 안 움직여야 돼. 오히려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본받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냥 두시라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즉 내려놓고 무심해 있을 때는 진짜 공덕이 된다는 거. 그게 무주상 보시지 이름을 안 밝히고 살짝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살짝 하면서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 많아요. 예, 그건 절대로 공덕이 아니고 그때는 복덕이 된다. 그래서 자라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가시는 분에게 기도해 주면 돼요. 왜? 이 자라가 인연이 돼서 이 자라는 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람 몸 받아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에 크게 한몫하는 그런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이것도 큰 공덕으로 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때 여러분 중요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가격은 제대로 말씀을 드리세요. 예를 들면 이것은 이만큼 가격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분명히 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 돈이 요것밖에 없는데 두 마리만 주면 안 될까요? 하면 가감하게 네 그러세요 하고 딱 이렇게 하시면 돼. 근데 분명히 알으라는 거죠. 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가치는 이만큼 있다는 걸 알리고 여러분들이 나눔, 즉 배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예 애시당초 싸게 팔아야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가치를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노후가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집 때문에 고민입니다. 아, 네. 이런 질문 하셨네요. 자, 노후가 걱정이라면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분명한 계획이 안 써 있다. 이런데. 여러분, 노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밤새 안 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밤새 안 정할 걸 생각해서 사심은 삶을 다르게 사세요. 왜냐면 내가 밤새 안 정하더라도 많이 남는 장사를 해놓자.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노후 대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제일 쉽게 이거 하나를 알고 살아야 노후 대책이 됩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본인의 노력도 해야 되는 주위가 도와줘야 되는데, 주위가 계속 나를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계속 잘 되겠죠. 내가 계속 잘 되도록 사는 삶, 이것보다 더 좋은 노후 대책이 있을까요? 내가 잘 안 됐을 때 대비해서 뭘 준비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왜 잘 안 됐을 때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잘못 살았을 때 잘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때 모두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요. 그러면 잘 안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노후 자체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준비를 해야 돼요. 더 잘 될 거니까 또 이만큼 나누고 더 잘 될 거니까 이만큼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을 위해서 혹은 내 피붙이 몇 명을 위해서 내가 인생 설계하고 살면 미안하지만 피붙이와 내 몇몇이 나만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도움이 부족해서 준비를 아무리 하더라도 모자라게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을 전체를 위해서 사세요. 그럼 전체가 나를 돕기 때문에 그게 단단한 노후 대책이 되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구에 살아있는 동안은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계획이 분명하면 좋겠어요. 특히 30년 후에 당신은 뭘 할 것입니까? 이거 질문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가 하겠다고 탁 나와야 돼. 이게 바로 노후 대책이고 준비라는 사실. 언제나 물어보면 아이 그때 뭐 할지 모르겠다 이러면 준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설계가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이런 거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 어떻게 했어요? 마음부터 내서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준비가 되신, 나는 30년 후에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을 거라고 딱 비전을, 꿈을 딱 설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노후 준비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삶, 그 노력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는 거. 노력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분,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내가 받고 나서 하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몰라가. 땅에다 콩을 먼저 줘야 콩을 소화할 수 있거든요. 순서를 놓치면. 내가 먼저 대우하세요. 그럼 대우받을 거고. 내가 먼저 존중하세요. 그럼 존중받을 거예요. 아주 쉽죠. 이게 기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집 때문에 고민입니다 할 때 집 때문에 말이에요. 집이 여러 가지인데 집 안에 공기가 안 좋아서 걱정할 수도 있지만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된다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면 집 때문이라 했으니까. 안에 내 안에 집 안에 공기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집 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어서 그래요.
그럴 때는 그 기운, 우리 말로 하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래 영혼이라 하는데 그 영혼을 해탈해서 좋은 것으로 가게 하시면 집안이 편안해져.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제가 걸음 걸을 때 이게 김제 땅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분들 다 해탈이 됩니다. 제가 전주 오면 전주에 있는 보이지 않는 분 다 해탈이 됩니다.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 전국 투어를 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제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거든요.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공기가 잘 안 좋으면 제가 몸은 서대산에 있더라도 저를 불러보세요. 제가 NH가 나가서 그 집을 정확하게 돌봐드리고 돌아옵니다. 이런 것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덕분석구 입학에서 저와 함께 해보면 이런 능력도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너무 멋있는 질문을 했네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을지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이러면 그렇지 맞지.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지금 앞으로 이 지구는 대한민국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먼저 알아두십시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지구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탁 답이 나오세요? 지구에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왜? 지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임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된다. 근데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이렇게 전국 투어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의자 덕분에 앉아있다는 거 이거 하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상 덕분에 여러분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공기 덕분에 숨쉰다고 알아주지 않았다고요. 즉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공기 덕분에 숨 쉬는 줄 알고 땅 덕분에 집을 짓고 공장을 운영한다고 땅한테 고마워해 보세요. 이 집에서 가장 수승한 국민이 된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회사도 회사 덕분에 내가 일할 수 있다고 한 분은 회사 덕분이라고 고마워 한번 해보세요. 지금들 자세가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져요. 일한 재미도 달라요. 고마움으로 하잖아요. 나도 뭔가 보답해야지 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차원의 사람의 삶이 되고 그렇게 사는 나라가 제일 높은 수준의 삶을 살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제일 본보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모든 지구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미래를 자신 있게 일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설 거야. 지금 사는 거,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됐다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기준이 딱 있습니다. 내가 했다, 내가 한다, 내가 해야 한다는 아무리 제가 돈이 많고 사는 게 능력했다 잘 사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고요. 도와준 덕분에 했습니다 하고 도와준 덕분에 합니다 그러고 도와준 덕분에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그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다고 꼭 알아두세요. 이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전국 투어하면서 다 이 기준으로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사시기를 바라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사시기를 바라면서 전국을 투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시오. 잘 사는 나라 기준 알았죠? 항상 도와준 덕분이라고 고마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고 그분은 갈수록 잘 됩니다. 왜? 고마워하니까 계속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알아줘보세요. 지가 잘한 건지 해보세요. 안 도와주면 아이고 좀 잘 되니까 목에 힘들어가는데 꼴값 드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다섯 가지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오만하고 그만하고 그만하고 아만하고 아주 아주 뭐 안 좋은 건 다 나타나서 힘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언젠가 보면 내리막길을 긁고 있어. 왜? 안 도와주거든요. 하나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가보세요. 자동차 하나 돌리려면 만 이천 개 뭐 14,000 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2,000 개 부속품이 도와줘서 돌아간다. 그 부속품 중에 얘 받아 나 오늘 안 한다고 빠질 보세요. 부속 하나 빠지는 바위가 다 바퀴가 날아가죠. 가다가 뭐 사고 나지 않느냐고요. 12,000 개가 합심해준 덕분에 이게 굴러간다고 그 하나하나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야지 잘 사는 나라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 국민들이 잘 사는 국민이에요. 아주 쉽죠. 요거 알아라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를 우뚝 서고 세계는 우리나라를 본받을 거예요. 이걸 뭐라냐면 효도 문화라 그러고 이걸 덕분이라고 해서 우리 조상은 늘 이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함께 잘 살자면서 함께 잘 사는 길이 뭐냐 했을 때 맺힌 걸 풀어야지 같이 잘 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먼저 잘 사는 길 상생이라 그러고 맺힌 걸 풀어야 된다 그래서 해원이라 그랬어요. 해원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준 덕분인 줄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보원을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우뚝 서는 모범 국가가 되고 다 본받게 되는 나라가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는 앞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제가 통일은 제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2018년도에 우리가 손을 잡을 거라고 제가 일찍이 83년도에 설계해놨습니다. 저는 1983년 3월 8일부터 2054년 4월 5일까지 설계를 딱 해놓고 세계가 앞으로 다 함께 잘 살게 해야 되겠다고 72년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에 드디어 통일을 이룰 거라고 제 설계상에 딱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일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유니버설 덕분 재단을 준비해서 남북 통일 됐을 때와 그 북한 어린 돕을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기 후원 1만 이상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여러분 힘이 거기에 미쳐서 세상과 함께 다 함께 잘 사는데 크게 한몫하면서 달릴 수가 있고 덕분 석굴 인연돼서 공부하게 되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도 성장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어요.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문을 놓고 해주세요.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진산업은 지속적인 발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리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우와, 너무 좋은 질문.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과 애정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삼진산업의 지속 가능 발전은 제가 오늘 부사장님 만나보고 충분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겠다고 확신합니다. 나 방법은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도와야 됩니다. 뭐냐면 앞으로 장차 10년 혹은 30년의 비전이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 그 비전을 위해서 걸음을 걸으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이 삼진산업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직원들의 차원이 높은 만큼 삼진산업도 성장 발전한다 같아갑니다. 직원들이 그냥 월급 받았으니까 그만큼 일하자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쭉쭉 성장합니다. 첫째는 불량이 안 납니다. 그리고 안전사고가 없어요. 왜? 고마움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왜? 도와준 덕분에 내가 오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도 출근하는 게 도와준 덕분이라는 거 알고 하잖아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있어서 나도 뭔가 보답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는 거 이거 하나에서 확 달라져서 우리의 삼지사람은 우뚝 서게 됩니다.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동반 상승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에는 삼진산의 미래가 활짝 열려 보입니다. 자, 여러분 자신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리점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다 부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십시오. 세 가지.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솔선수범 하셔야 돼요. 즉 반장이라든지 직급이 높은 분 있죠. 부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이렇게 솔선수범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끝없이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자꾸 대화를 나누어야 돼요.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러다 보면 깜빡해서 또 지나가고 왜 해라는데 안 했어 이러면 기분 나쁘게 돼요. 계속 소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 그 다음에 항상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사랑이 흘러야 된다고. 사랑이 어떻게 흐를까요? 고마움으로 할 때 사랑이 흐른다고. 일할 수 있으면 고맙잖아요. 그럴 때 뭐 직급이 좀 높은 사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항상 고맙다는 표현을 해줘야 사랑이 흐른다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요거 하라는 것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요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하고 머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시라고 이것을 하면서 이거 하라서 하는 사람은 이거 하란대로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런데 이게 다음에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은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구나 하고 이렇게 놔주면 다음 공정이 쉬워져요. 딱 요거 하나예요.
이게 뭐예요? 컨비네이션 캐서. 조화를 이뤄서 한 발 더 강해 준다고. 다음 사람이 이렇게 들고 가면 쉽잖아요. 근데 자기는 여기 나가면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그게 뭐 다음 사람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공정할 때 자세가 다르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뭐냐면 이런 걸 하기가 좋게 이걸 동선이라고 그래요. 작업 동선을 딱 캐치해서 도와줘야 돼. 그럼 자연스럽게 작업 동선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능률이 효율이 훨씬 빠르거든요. 이런 것이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 영감으로 늘어온다고요. 이래 하면 더 좋겠다 이런 게. 그럴 때 근유를 딱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해보니까요. 반장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하면 반장님 딱 생각해서 딱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그거 더 좋겠다. 그럼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봅시다. 이러면 그럴 때 한 발 한 발 업그레이드 된다고. 이런 직원은 다 고마움으로 근무하는 분들이거든요. 나도 뭔가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근무하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내에서는 발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또 이 사람이 일수록 알아두세요. 이 사람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높은 것이 아니다는 걸 잘 잊어버린 분이 자기가 높은 줄 알고 말도 안 보더라고. 야 이 새끼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절대로 알아주세요. 높은 게 아니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뭐 먼저 모범을 보여서 잘 이끌어주는 리더는 높은 것이 아니라 앞서는 거라고. 앞에서 이끌어준다고.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자기가 높다고 한 번도 말하고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높은 게 아니고 앞에 서 있어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상을 씌울 때 여러분 이거 추상같이 해야 될 게 한 번 늘려주고 두 번 늘려주고 그렇게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충충히 자 저하고는 인연이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회사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고 정중히 보내드리라고. 왜? 이 회사에 자기가 있고 싶지 않다는 또이잖아요. 한 번 있는지 두 번이 또 오른다고. 그럼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다 소리 아니에요. 뭐 고마움을 안 한다 소리 아니에요. 그걸 바로 봤어야 돼요. 보셔서 정중히 네, 다른 회사로 옮기시는 게 본인한테 좋을 것도 합니다. 왜? 여기 있으면서 행복한 표정이 안 보이네요. 뭐 고마움을 하지 않는 게 보인다 이 소리예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예, 본인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그래야지 계속 불만을 내고 계속 그걸 반복해서 못하는데도 봐주고 이러면 그 옆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 분들은 더 힘들어요. 이런 것도 단체에서는 필요한 걸. 이런 걸 규율이라 그런 거예요. 회사의 규율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도 우리 사람들, 즉 앞에서 리드하는 분들 역할이니까 그것도 잘 챙겨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농촌의 삶을 획기적으로 항상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역시 농촌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다 똑같이 사람 사는 곳이니까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거죠.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저와 함께 해보세요. 덕분서쿨에는 전부 다 공부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즉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농촌에서 해야 될 프로그램 중에 저를 한번 초대해서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곳에 뭐 노인정이라 해도 돼요. 경로당이라 해도 어디든지 마을회관 같은데 저를 한 번만 초대해 주세요. 제가 달려가서 농촌 사람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해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자식들에게 나를 부모로 선택해서 고맙다고 부모가 먼저 고맙다는 노래를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한테 더 효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돌아가실 걸 걱정 안 하게 죽음이 뭔지 가르쳐야 된다고요. 죽음을 까마하고 늘 노심초사 안 하게. 아주 중요하죠. 이거 가르쳐야 농촌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리고 농촌에게는 특별히 자연의 혜택이 있으니까 이걸 많은 사람이 누리도록 그 자연 공간을 잘 살려야 된다고. 그래야 농촌이 발전할 수 있거든요. 농촌의 발전의 핵심은 자연 환경을 잘 살려서 이걸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천연의 자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농촌 인분들 마인드가 업그레이드 돼야 되니까 그런 건 우리 덕분서쿨에 공부를 해보시면 다 그런 게 하나하나 다 제가 안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농촌이라 보지 말고 사람이다. 사람의 생각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 알고 알아야지 제대로 삶을 수준 높일 수 있습니다.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제일 안타까운 점을 제가 하나 이야기 들려드리면 자기 자식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부모도 대부분 걱정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데 걱정하면 걱정할 일이 안 생길 거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세상은 인과로 돌아갑니다. 걱정하면 걱정할 일 내가 한 번 내 자식한테 걱정하면 했지. 그럼 돌아올 때 자식한테 걱정이 한 번 돌아오는 게 아니고 몇 배, 몇십 배 돌아올 수 있다요. 왜 콩을 여러분 땅에 하나 줍었어요? 땅에 콩 하나 줬다 내한테 한 개만 나오지 않아요. 심하면 100배도 나온다고요. 그럼 내가 걱정 자식한테 한번 했는데 걱정할 일이 자식한테 100배가 날라온다. 이걸 부모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모르고 부모가 계속 자식 걱정해. 자식 앞길을 막는 사람이 의외로 꽤나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덕분서클 제 강의를 안 들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왜? 이 세상은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시라고요. 여러분이 말 한 번, 생각 한 번, 행동 한 번이 전부 다 씨가 돼서 돌아와서 가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덕이 되는 표현을 해야 돼요. 어이구, 더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 예, 겨울 지나면 봄이 오니까 걱정 마라. 조금만 지나면 더 좋은 일이 있단다. 이렇게 늘 밝은 기운이 날 수 있는 어느 표현을 어르신들이 해주도록 하는 게 농촌 발전의 핵심이에요. 그럼 농촌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왜? 늘 농촌이 땅한테도 고마워하고 자식한테 고마워하고 이웃한테 고마워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같이 잘 사는 농촌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은 안내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여기서 밤새 안녕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나는 끝도 없어. 밤새 죽을 수가 없어. 이런 분 있으세요? 없죠. 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언제까지 살지. 그러므로 항상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내가 밤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하나만 했을 뿐인데 첫 번째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당하거나 쓸데없는데 기웃거리면서 투자해가지고 정신 나간 행동했다고 욕들어 먹는 일이 없어. 왜? 욕심을 부리지 않다. 근데 밤새 안녕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투자해서 막 끌어들여서 벌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앞서서 잘못하면 코어 끼어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데다 그동안 벌어난 거 다 갖다 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서 늘 밤새 안녕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고마워서 잘해줘야지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그 하루가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신나는 하루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마냥 살 줄 알고 아이고 뭐 좀 이따가 아버지한테 잘해주면 돼. 돈 많이 벌어서 잘해주면 돼. 뭐 이런 생각으로 간혹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먼저 갈지 우리 아버지 먼저 갈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효도를 해야지 이런 마음 자세로 해보세요.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로 먼저 저 30년 넘어 내가 어디서 뭘 할지 좀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다 하고 걸어가 보세요. 달라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데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를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멀미를 하세요. 배가 출렁거릴 때만. 근데 저 지평선을 보는 사람은 멀미를 안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30년 후라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당장 내일 숨을 안 쉴지라도. 그러면 멀리 내다보고 있으면 지금 내가 한 발 더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왜? 그때 되면 거기 도착할 있을 게. 근데 이런 게 없는 분은 당장 비교가 되면 아이고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아파트 평수가 조그만 게 아닌데 막 이런 걸 따지다 보면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만족도가 안 올라가고 불안한 삶을 이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좀 멀리 30년 후에는 나는 어디쯤 누구와 함께 가야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유를 딱 가지고 이렇게 한 발 걸어보세요. 그럼 확실히 사는 게 달라요.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인사. 질문 없으면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쯤 되면 출출할 거니까 라면 한 그릇 선물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여러분 여기는 남자가 꽤나 있네요. 남자 라면부터 한번 끓여볼까요? 남자 라면은 어떻게 끓였냐? 스프를 잘 넣어야 돼. 남자는 평생 살면서 요 세 가지 스프를 여세요. 누구를 만나도 처음에는 미안해요 이런 말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고마워요 사랑해요 요거 할 줄 알면 남자 라면에는 기본적으로 스프가 잘 들어갔어요. 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요자가 세 개 들어간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계란 톡 파송송 요걸 할 줄 알았는데 부부가 함께 살면서 늘 부인에게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렇게 단어를 늘 쓸 수 있어야 남자가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혼자서 끓이는 라면도 있어요. 자매품 여자라면. 여자라면은 다섯 가지 여러분들 중에 세 가지 스프를 넣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척척척. 여자는 때로는 기쁜 척도 하고 약한 척도 하고 못난 척도 왜 이렇게 할까요? 남편 귀 빵빵 세, 남자 귀 빵빵 세려서 운들어서 잘 되게 해주려고. 이렇게 스프를 척척척, 기쁜 척, 약한 척, 못난 척 스프를 딱 넣고 계란 톡, 파 쏭쏭 해서 딱 끓여 모시면 아주 여자로서는 최고의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 킹카다. 내 옆에 오는 남자들은 다 내 덕분에 빵빵 기살아서 운 좋아지게 만들어낸다. 이런 여자. 대신은 여자라면 끓여 모시고, 근데 같이 끓여 먹을 때 있죠. 그래도 함께 라면이에요. 함께 라면. 자,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세 가지, 다 세 가지 스프를 여세요. 평생 살면서, 아,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행복합니다. 해가 없어요. 함께 살면서 깨가 쏟아져서 깨를 여러분 남아서 짜가지고 덕분 스쿨도 보내고 한다고요. 친정집에도 보내고. 함께라면은 반드시 덕분입니다. 최고입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스프를 엮고 계란 톡, 파 쏭쏭. 이때 주의사항, 둘이 같이 먹으니까 계란은 두 개 엮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면을 끓여볼 때 주의 사항은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이렇게 불량라면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통기간이 지나간 라면이 있죠. 이 라면 끓여먹는 사람은 안 된다고요. 그 라면은 뭐냐? 햇떠라면이라고. 아, 그때 그 남자 만나서 결혼했더라면. 아, 그때 그 남자 만나서 그 여자 만나서 결혼했더라면. 이 햇떠라면 절대 끓여먹다면 큰일 나고요. 유통기간 지난 라면이라고요. 반드시 알아두셨다. 이 라면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하려면 끓여먹으라 했죠. 잘하려면 라라라. 잊어라, 지켜라, 알려라! 이렇게죠. 거기다 계란 톡, 파 송송, 이런 라면 시리즈로 여러분 끓여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확 달라질게요. 여러분 오늘 출출할 때 이 라면 떡 드시고 그 라면 맛에 대한 품평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구독, 좋아요 눌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안 지는 약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문 족밥은 이 우주에서는 제일 빨리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생각을 5초도 안 하십니다. 깨달음으로 하시는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의문사항이라든지 궁금사항이라든지 이것을 항시 물어보시면 항상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죽어서 저승이 가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면 또 드릴 것입니다. 오늘 질문 혹시 질문 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 있으면은 다음에는 또 이런 기회를 계속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다음에는 꼭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또 이 전주공장에는 아직도 이 장소가 좀 여유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외국분들도 많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이래서 다음 기회 또 알려드릴 테니까 꼭 필요한 말씀 들어주시고 전문 적답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엄청난 깨달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늘은 요 정도의 그러니까 뭐 겨우 문턱에 들어가는 정도의 말씀만 하셨는데 점점 시간이 들어가면서 깊은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공부를 앞으로 많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강 선생님 초청 강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우리 대표이사님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